프로스포츠 남정은입니다. 오늘은 이거 그립 매는 거 되게 기본인데 테리 분들은 이거 멜 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고 제가 한 번은 오른손잡이 분인데 왼손잡이 그립을 매는 분도 뵙고 그리고 또 그립을 이 끈끈이가 있는 부분부터 매는 분도 있고 이제 또 뒤에부터 매는 분들도 있고 다 자기 약간 손에 맞게 매시는데 그냥 매는 언제 그립을 갈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때 어떻게 매는 게 좋은지를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립 이렇게 그립이 저처럼 많이 이렇게 손때가 많이 묻으신 분들 그리고 혹은 이 이렇게 그립이 잡혔을 때 이 끈끈한 게 있는데 끈끈한 게 많이 없어져서 미끄럽다 그리고 땀이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자주 가는 느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지신 분들은 벗겨내고 그리고 이거조차도 원래 이 원그립으로 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 위에 이거를 감아야 되는지 모르시고 이걸로 치신 분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저는 밑에부터 여기 끈끈이 있는 부분을 마지막에 가도록 매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끈끈이 부분부터 매면 이 원그립에 이 스티커가 남아요. 이렇게 찍찍 이거 얘 끈끈이가 이게 붙는 게 싫어서 저는 뒤에부터 매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선수할 때도 저희가 다양하게 매는데 이 끝부터 매면 좋은 점은 이 끈끈이가 잡아주니까 얘를 고정을 안 해도 얘가 고정이 돼서 매지거든요. 그래서 고정하기가 더 쉬운 거고 만약에 저가 매는 방식으로 매면 저는 여기 뒤에부터 매서 끈끈이가 마지막에 가도록 해서 대신 끈끈이가 없어서 이 왼손으로 여기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잘 잡아주셔서 이 스타트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항상 한 곳을 정해놔요. 만약에 윌슨 로고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저는 한 군데를 정해놓고 하는데 저는 오른쪽부터 매긴 하는데 같은 데서 시작하면 그립 맸을 때 느낌이 동일하게 매지는 부분이 커요. 그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 그립의 차이점 맞아. 그리고 오른손잡이 분들이 오른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돌려서 감고 왼손잡이 분들이 왼손으로 기준점을 잡았을 때 왼쪽으로 돌아가요. 자기 손에 맞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뒤에 부분부터 와서 처음에 여기가 안 겹치게 이렇게 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립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많이 당기면 그립이 얇아지기 때문에 겹치지 않을 정도로 간격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야 되나요? 간격은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간격이 두꺼울수록 이 잡을 때 느낌이 그립이 두꺼워져요. 그리고 얘를 얇게 할수록 잡았을 때 그립이 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손에 맞게 나는 두꺼운 게 좋아 하면 이렇게 간격을 넓게 잡으셔도 되는 거고 나는 얇게 매고 싶어 이러면 얇게 매주셔도 되고 저는 한 요 정도로 매는 편이에요. 요 정도로 최대한 일정하게 해서 근데 본인만의 그립 매는 방식이 이제 매다 보면 또 생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립을 막 두세 개씩 겹대는 부분도 있잖아요. 손이 두꺼우신 분들. 손이 크신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좋은 게 끝에부터 매면 이 끈끈이가 여기 가서 마지막에 고정이 돼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립을 양쪽으로는 안 잡아요. 그래서 한쪽으로 잡기 때문에 포인트 잡았을 때 괜찮네 하면 하고 만약에 맸는데 느낌이 포인트로 잡았을 때 이상해요. 그러면 다시 풀러서 다시 매볼까 약간 굵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다시 매볼까 해서 제 손에 맞을 때까지 맨 적도 있어요. 안 맞으면. 그래서
다음에 봬요. 네.